안 하는 거?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드세요? 그냥 앉으실 거예요. 나무하미 금일령과 삼덕보살 지금 자식인 박은 어머니를 이렇게 부를 겁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한들 다시 모들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금일령과 송삼덕 보살님, 정신 차리소. 정신 차리고 저를 보세요. 나 36년, 5년 전에 뵀던 지한 스님입니다. 보살 지금은 무척 당황하시겠죠. 찬호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찬석이를 불러도 대답 없고 못 들은 척하고 앞에 서 있어도 몰라보고 소리쳐도 못 들은 다섯 넘어 새끼들 딸 하나 몽땅 못 알아보니 얼마나 섭섭하고 새로운 길에 접어드니 얼마나 무섭고 한스럽습니까? 무엇을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잡아야 줘야 되는지 알려주는 놈도 없고 알려주는 곳도 없고 지금 그 많은 자식들 키우느라고 바리바리 고생들 했는데 내 소리 못 알아듣고 내 모습 못 따라본다고 섭섭해하지 마소. 보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죽어봐야 한다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육신은 답에 두고 영혼이 떠 있으니 헛술은 육신만 붙들고 딸님이 아들들 통곡하고 울고 불고 했는데 그 새끼들이 내 가는 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고 내버려 뒀으니 처량하고 한심스럽고 무섭고 들어올 겁니다. 35년 전 저희한테 올 때 서울 오셔서 딸님이 보러 왔더라도 제일 먼저 서방님하고 저를 찾아와서 우리 찬옥이 스님 잘 돌봐주세요. 그땐 찬석이 어리니까 우선 찬옥이가 잘 돼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추없이 했잖아요. 지금부터 새로운 길 가는 길 내가 차근차근히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서 지금 삼덕보살은
이런 마음일 겁니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저승열차 지구 발령 시 50분 세상은 잠이 들었고요 한이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아하하하 붙잡아도 뿌리치는 저승행 완행열차 바로 지금 저승행 완행열차를 탔는데 몇 정거장을 가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밀은 두지 말고 그 육신의 껍데기들이 딸이고 새끼들입니다. 이제는 저승열차에 육신은 버리고 영혼만은 탔습니다. 종착지는 최종 10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첫 정거장 들렸고 두 번째 정거장 들려야 되고 세 번째 정거장 들려야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정거장에서 하차를 해야 되는데 딸내미 새끼들 6이나 있는데 첫 정거장에 머물 때도 그냥 모르는 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차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섯 정거장을 걸치면서 추스리고 마음 다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키우는 딸내미 새끼들 나 모른 척하고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어머니 몸뚱아리만 생각하고 온 대로 돌아가는 영혼 생각은 안 해준 놈의 새끼들 아예 지금부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마지막 정거장은 딸내미가 어머니 이름 베어들고 엄마 여기 일곱 번째 정거장이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찬석이 나도 알고 그 밑에 애들도 아는데 이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 새끼들이 나쁜지 송삼덕 고사리 새끼들 잘못 가르쳤는지 큰딸 찬옥이가 오늘 어머니 마지막 가는 날인데 49제 스님하고 모셔서 영혼들 잘 가져가고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안 알아봤어요. 해야죠. 세상이 두 쪽반이 나도 오늘 어머니 마지막 가는 열차 안에 내렸을 때 새끼들 얼굴은 보여야죠. 오늘 하나 일 안 하고 오늘 하나 뭘 안 한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히냐 지구가 멸망하나 찬석이 이름이 바뀌어지나 내가 보살을 아는 스님으로서 도저히 지금까지 52년 중생을 하면서 많은 영가들 보내고 죽었는데 이렇게 저 엄마를 하늘 남기고 내뱉개치는 거 처음 봤어요. 쉬운 얘기로 밖에서 얘기하면 호러 새끼들이지. 그 새끼들 나쁘고 좋은 건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보살은 아예 그렇거니. 내가 지금 심하게 얘기하면 보살이 이럴 거예요. 스님. 아들이 바쁘니 그래서요.
그냥 나세요. 엄마 마음은 그럴 거예요. 지금 송산덕보살님은 그냥 두세요. 가들이 바쁘니 그렇지 스님. 이 얘기할 거예요. 뭐 엄마가 둘도 셋도 아니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은 송산덕 보살이 섭섭해하고 외로워하는 거 내가 대신 애들한테 야단칠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이제는 날림이고 새끼들 다 잊어버리고 당신 가는 길에만 인연을 가지십시오. 이생에 남겨진 딸 찬옥이 금지어고 키웠던 새끼들 찬석이, 찬갑이, 찬온이, 찬정이, 찬호 많기도 많다. 얼마나 고생스럽겠나. 옛날에 없는 살림살이에 어떻게 살았겠나. 평생 날 키워주고 낳아준 엄마 아버지 일주일에 한 놈의 새끼가 한 번씩만 짜장면 사주듯이 방에다가 사진 놓고 입에 걸어놓고 어머니 오늘 저하고 짜장면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놈의 새끼들만 해도 없죠. 무슨 돈이 많이 필요하냐. 인정인데 종인데 너무 섭섭하지 마서 스님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내 얘기만 듣고 보살님 갈 때만 가시면 됩니다. 송삼덕 영가이셔 겁내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구석진 골방이라도 여기 오소. 많은 사람 모이는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아주 오면 우리 가족들처럼 뭐 낯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와보시면 뭐 스님 있지 딸님 있지 저 그 동서 있지 오늘 저 잘생긴 스님 한번 있지 찬옥이한테 묻겠습니다. 누가 어머니 요새 잘 계시나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좋은 데 가셨다. 예? 좋은 데 가셨다고요. 죽었어요. 좋은 데 갔어요. 그래요. 좋은 데 가셨다. 돌아가셨다 그러겠죠.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요새 뭘 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다는 얘기는 온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있다가 어디 가요?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간다는 데는 온 데가 있다는 게 분명히. 올 때는 인연 따라 휙 왔어요. 비행기 타고. 길을 하나도 모르죠. 남이 태워주는데 차를 타고 왔어요. 갈 때는 스스로 찾아가야 되니까 온 기억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는 기간이 길면은 3년, 빠르면 49일이에요. 이 49일에 갈 때마다 갈린 길이 있어요. 일주일마다 갈린 길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당신은 요리가십시오 가르쳐준 게 일제, 대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49제를 7질제 지낸 게 첫 번째 가다가 보면 한 군데 만나. 당신은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다음 길을 가자면 이걸 덜어놓고 가십시오.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 인도하는 데 가고 좀 쉬어가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면 열 번째 대왕의 최고인인 염라대왕이 최종 심판을 합니다. 보시고
이 일곱 번째는 기차 가다가 내리셔요. 그때는 내가 이 집으로 간다, 저 집으로 간다, 양옥집으로 간다, 뭐 초가집으로 간다, 지하로 간다, 지상으로 간다를 폐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받는 사람은 또 100일째 한 번 더 가고 100일 만에, 그걸 더 못 받는 사람은 1년 가고, 그걸 더 못 받는 사람은 3년을 가서 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이생에 와서 우리가 죄를 지면 가서 심사를 받죠. 경찰서가 조사를 받고 검찰에 가고 또 판사가 판정을 하고, 판정을 하는 게 일곱 번째. 오늘 박삼덕, 송삼덕 보살 판정입니다. 사회에 있으면서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너는 어디로 가라고 정해주는 날이 오늘입니다. 지금 저는 송삼덕 보살 영가를 변호하는 변호사예요. 위약만 이러이러를 하니까 지옥을 보내지 말고 좋은 데로 가야 됩니다 하는 변호하는 역할이고, 오늘 여기 있는 대일 스님은 보좌하는 변호사예요. 가서 물으면 이런 얘기를 하십시오. 또 자식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이거 자석들이여 모이는 건 탄원서 내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잘못된 거, 우리 어머니가 벌금을 내야 되면 내가 낼 것이고, 우리 어머니가 무엇을 받으면 우리가 자손들이 대신해 줄 테니까 저희 어머니 좋은 데로 보내주십시오. 탄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꼭 자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주도 언젠가는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오빠인데, 이왕 이러된 거 일단 새끼들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 잘 들으시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보살은 내가 본든 견지에 뭐 큰 죄를 진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뭐 보통 벌금형 집행유예 하는데, 보살은 그냥 무죄 석방돼서 좋은 데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 믿고 우선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게, 내 몸에서 열 달 데리고 있다가 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은 새끼들, 육신과 나하고 인연이 돼 있던 사바의 모든 인연들 뚝 끊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살님만 생각하시고, 언젠가는 착하니까 좋은 길에 태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9일 전에, 그러니까 방황했대. 요걸 중음신이래요. 어디 갈 길이 없어 방황한다. 누가 지정이 된 게 없이 자기 혼자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49일 때 7일 지내는 거예요. 본인 휴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여. 벌써 와서 이까지 왔어야 되는데, 첫째부터 안 지냈으니까 한 발짝도, 죽은 그 자리에서 영혼이 한 발짝도 못 따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와서 일곱 번 걸쳐서 여기 와야 되는데, 한꺼번에 7일을 가야, 일곱 번을 가야 될 걸 오늘 하루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피곤하실 거고. 어쨌든 지금 있던 자리에서 내 소리 듣고, 듣더라도 지금 빨리 자리에 오지 않으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떠도는, 우리가 얘기한 귀신대요. 그러니까 뛰어서라도, 비행기를 타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새끼들이 밀어주고 못 오고요. 못 가요. 그러니까 스님 얘기 듣고 이 자리에 와서 저기 평키 앉아서 차린 건 뭐 그렇게 없어도 남편하고 두 분이 앉아서
먹을만 합니다. 들고 있는 거 지금 보살님은 옛날 생각나네. 그럼 할 수도 많지 않고 그 입 다물고 있으면 나도 잘 모르거든. 아직 섭섭한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네가 잡다한 거 이제 다 풀고 다 풀어놓고라 풀어놓고 새끼들 뭐 섭섭하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거니 요새 새끼들 다 그래요. 그 전에 이런 게 있었대. 엄마가 텔레비를 보고 했는데 딸님이 보고 저기 나오는 남자가 누구니? 이순재입니다. 어 그래? 조금 있다가 얘야 내 엄마 저기 나오는 저 아저씨가 텔레비 누구니? 이순재라니까요? 또 한 5분 있다가 얘야 엄마 저 아저씨가 누구니? 아, 이순재라니까? 그 다음에 나다가 얘야, 왜요? 저 아저씨가 누구니? 벌떡이 나서 TV 연속곡을 푹 끄더라. 며칠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방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일기를 쓰셨는데, 자기가 5살 때 됐던 일기를 이렇게 봤어. 보니까 우리 영옥이가 궁금한 게 참 많은가 보다. 그림책을 보고 이순신을 보고 이 아저씨 누구니? 누구예요? 아, 그 양반이 이순신이라고 한다. 조금 있다가 아빠, 어머니, 엄마, 이 누구야? 이순신이라. 30번을 물어도 아이고 내 딸 오기야 굉장히 궁금한 게 네 많은 거 보니까 너는 과학자가 된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라고 한다. 30번을 물어도 사랑한다고 엄마가 그랬는데 나는 엄마가 저 아저씨가 누구야 나이 말했음으로써 5번째 화를 내면 텔레비를 껐어. 이 새끼들이 하고 엄마하고의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삼덕보살님 새끼들 찬옥 있으면 찬석이 얘들 문제라니까 세상이 다 그래요. 우리 집 새끼들만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 세상 새끼들 다 그래요. 스님은 안 그랬죠. 나는 그럴 새가 없었지. 나는 중질하느라고. 그러니까 세계 똑같으니까 섭섭하다 다 털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야 돼요. 지금부터 얘기해요. 찬호가 내 딸 고맙다 이러고 가고 부모 못난 부모 만나 고생하고 사는구나.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이곳에 생각하다 내가 죽어서라도 힘이 없으면 도와줄게. 뭐 죽어서도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보살. 찬사가 너 형제들 오해했고 싸우지 말고 돈독하게 지내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죠. 그 생각도 생각하지 말고 저들이 짜고 지고 맞아서 저들이 할 일이 있고 그지? 그거 지금 생각한다고 그래서 보살이 살아서도 말 안 듣는 새끼들이 죽은 뒤에 그 뭐 얘기하는 듣겠어 그거? 그러니까 그것도 다 치워버리고 저 멋대로 잘 먹고 잘 살아. 엄마 아버지보다는 더 잘 살아. 없어도 시대가 틀리잖아. 이 그거 걱정 다 놓고 마지막으로 새끼들 노래나 들고 가서 찬옥인 딸님이는
큰 소리로 어머니께 부모님의 은혜 노래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만 중생을 어엿비 여기시는 아미타 부처님이셔. 오늘 시흥 룸비니 문화원 청정기 도량에서 청정한 삼보전에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는 향효자 박찬옥과 형제 가족 두루 천안으로 살펴주시었고 오늘의 공양 공덕으로 송삼덕 영가의 지옥고를 파하고 아미타 부처님 극락 정토 들게 하옵소서. 안남박씨 조상 영가들도 인노왕 보살님의 인도에 따라 지장보살님께 참회하고 정토에 들게 하옵소서. 나무 아미 하불 송삼덕 보살 딸 찬옥이는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보내드립니다. 당신이 날 버리고 말없이 떠났을 때 이 몸은 돌아서서 피는 물을 흘렸다. 어차피 가실 바엔 정말 저 가져가야지 정만을 남겨두고 어이홀로 떠나갔느냐. 보살 정신 차리고 잘 가서.